미국 증시가 다친 야심한 밤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8월 2일 수요일 애프터마켓 브리프 시작합니다. 현재 지수 선물 흐름은 일제히 하락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미국의 장기 신용등급을 AA+까지 하향했기 때문인데요.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된 건 S&P가 지난 2011년에 AA+로 강등한 적이 있었고요. 피치는 1994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가 2011년도 그때 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에 비하면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지수 선물이거든요. 옐런 재무장관이 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도 그렇고 현재 매크로 상황들이 그때와는 다르게 많이 개선되고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크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장에서의 흐름을 좀 더 확인해 봐야 확실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마감 후 주요 이슈는 당연히 말씀드린 그 미국 신용등급 강등입니다. 강등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에 부채 한도 협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당시 기억하시면 엄청나게 갈등이 심했고요. 계속 미국이 위험하다, 뭐 디폴트 빠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피치는 이런 여야 간의 갈등과 의사결정 문제가 너무 자주 일어난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터져야 할 것이 터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또 다시 말하면 모두가 잊고 있었지만 알고는 있었다는 점에서 의외로 시장 영향력이 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11년에는 뉴욕 증시가 당시에 15% 폭락을 했었다고 해요. 그에 비하면 지금까지는 일단 선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종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양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보실 종목은 AMD일 것 같은데요. 실적 괜찮았고요. AI를 겨냥한 GPU가 올해 하반기 고객들에게 배송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뉴스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시간에 2.7% 상승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엔비디아에 비하면 아직 대규모 계약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전략도 좀 구체적이지 못하다라는 비판들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 가능성 있고 저력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네요. 두 번째로는 스타벅스입니다. 아쉽지만 시간의 주가 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중국 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이 괜찮았는데요. 상대적으로 이번엔 미국 성장세가 조금 약화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쉬웠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버진 갤럭틱입니다. 주당 손실은 예상치를 상회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성장주는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2.9% 하락하고 있네요. 네 번째는 화장품주 엘프 뷰티입니다. EPS가 더블이 났습니다. 시장에서 주당 56센트를 예상했는데 무려 1.1달러가 나왔고요. 그러면 뭐 주가는 가만히 못 있죠. 13.7% 시간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틴더 아시죠? 그 유명한 온라인 매칭 플랫폼인데 이걸 보유한 매치그룹입니다. 역시 성장주는 매출이죠.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결과와 함께 주가 10%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SNS, 뭐 플랫폼 이런 쪽에서 금리 고점 기대감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자, 주목할 만한 배당주는 세계 최대의 냉동감자 가공업체, 우리가 흔히 보는 포테이토 스틱, 요거를 만드는 램웨스턴 홀딩스입니다. 연간 배당 수익률은 1.1%고요. 지금 예정일은 9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한 줄 정리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정리는 Misfortune comes silently입니다. 불행은 소리 없이 찾아온다 라는 뜻인데요. 제가 월요일에 여기다가 악재가 없는 것이 악재인가 라는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너무 좋아 보이니까 항상 이럴 때 뭔가 좀 뒤통수를 치더라, 다들 조심하자 라고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뭔가가 오긴 오네요. 근데 다행인 것은 투자자들은 조금 마음을 놓고 편하게 있었지만 미국 정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로 대응 시스템 가동하는 걸 보면 다 시나리오 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서 다행인데, 만약에 그러면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해서 그러고 딱 넘겨버릴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경고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방심하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또 하나의 좋은 교훈이나 계기로 좀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8월 2일 애프터마켓 브리프였습니다.